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입니다. 오늘이 24년도 7월 17일입니다.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상추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하면은 상추가 거의 녹아버립니다. 상추가 안 녹고 잘 자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또 꽃대도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여름 상추 씨앗 뿌려놓으면 또 꽃대가 빨리 올라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천천히 알려드리고요. 제 따라 하시면 여름 상추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제 상추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 뿌린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씨앗을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뿌리면 좋습니다. 여름 상추 씨앗이 팝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씨앗을 뿌리고 6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시면요, 7월달 들어가지고 비오고 아주 더울 때 이미 상추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상추가 더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둑을 30cm 이상 높은 데 하시고요. 비가 오더라도 물이 고이면 안됩니다. 물이 고이면 상추가 녹아버립니다. 두둑에도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되고요. 고래도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두둑 자체도 제가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약간 모래 같은 막 섞여 있습니다. 토양 자체를 약간 사질 성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뿌리면 좋고요. 상추는 더위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늘에 뿌리면 좋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으면 나무 그늘 밑에 씨앗 뿌리죠. 좋고요. 내 텃밭의 지대가 제일 높은 쪽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안 고이는 쪽이 좋고요. 그리고 수확하실 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상추는 그 모종을 심는 보다도 씨앗 뿌리는 게 좋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좀 빡빡하게 뿌려가지고요. 천천히 솎아보면 됩니다. 그게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까지 솎아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솎아버리면 꽃대가 빨리 올라와요. 수확하실 때도 제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보여드리는데 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위에를 적심하듯이 손으로 확 뜯어버립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확 뜯은 지가 한 세 번 정도를 확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꽃대가 늦게 올라와요. 지금 이게 5월 11일 날 씨앗 뿌렸거든요. 씨앗 뿌리는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꽃대가 별로 안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벌써 수확은 6월 11일, 7월 11일 한 두 달 이상 해먹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꽃대가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요. 또 여름 상추 씨앗은 따로 팝니다. 청치마 상추라든지 여름 상추 씨앗 팔아요. 그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하실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수확 안 합니다. 근데 텃밭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수확하는 게 꽃대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지금 늑자, 장수 차려볼게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자, 벌써 이렇게 수확합니다. 저는 모든 상추를 이렇게 수확합니다. 제가 농사 경력이 한 50년 됩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다면 이렇게 수확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직사광선이 상추 대에 바로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상추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더위에 이긴 힘도 강하고요. 또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적당히 풀이 있으면 좋아요. 멀칭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풀이 있으면 상추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위에 이긴 힘이 강합니다. 혹시 이제 여름 상추 씨앗 못 뿌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가을 상추 씨앗 뿌리면 되거든요. 가을 상추 씨앗은
8월 15일 정도 뿌리면 됩니다. 그때 뿌리면 9월 달에 또 추석 전에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6월 달에 씨앗 뿌린 상추 씨앗이요. 그 부추가랑 풀이 차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어차피 또 풀을 매줘야 되니까 대신 상추 씨앗을 제가 뿌려버렸습니다. 근데도 지금 잘 자라죠.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꽃대를 늦게 올라가려면 제가 적심이 있죠, 적심. 그러니까 상추가 어느 정도 좀 자라면은 토끼뿔 떠서 위에 확 뜯어버리면 됩니다. 그,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왜 상추 저렇게 수확하지 하신 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수확해도 상추는 이렇게 잘 자랍니다. 깜짝 놀라죠. 환상적으로 자랍니다. 상추 한번 보세요. 요즘 금상추입니다. 삼겹살보다 비싸다 하죠. 상추가 1kg에 지금 아주 좋은 청상추는 경매가가 최고 좋은 건 한 10만원 넘었어요. 4kg에. 텃밭 하신 분들은 여름 상추를 보통 5월 달에 잘 안 뿌리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3, 4월 달에 씨앗 뿌리신 분들은 모종 심으신 분도 그렇고 5월 달 되면 상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 꼭 상추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금상추를 먹어요. 3월 달, 4월 달 모종이나 씨앗 뿌리신 분들은 수확이 거의 7월달 되면은 맛있는 상추는 거의 끝나버립니다. 꽃대가 확 올라 버리거든요. 꽃대가 올라 버리면 상추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꼭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6월 초순까지 씨앗 뿌리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7월달 8월달에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 상추는 여름 상추 씨앗은 아니고요. 제가 이 상추 씨앗은 6월달에 뿌려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름에 별로 안 좋아요. 상추 씨앗으로서는요. 추천을 하자면은 청치마 상추라는 여름 상추 씨앗 추천합니다. 이거는 꽃대가 너무 빨리 올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봄이나 가을이나 봄가을에 씨앗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씨름 삼아서 조금 뿌려봤습니다. 힘도 없어요, 힘도. 뭐 제대로 뿌려져 버려. 이게 뭐 또 상추 씨앗이, 상추가 잘 자라니까요. 혹시 여름 상추 좋아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내년에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제 따라 여름 상추 씨앗을 뿌리신 분들은 지금 금상추를 먹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풍성하게 자랍니다. 시기별로 제가 거의 한 열흘 단위로 막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요거는 그 6월 한 10일경 쯤에 제가 아마 씨앗 뿌렸을 겁니다. 요 좀 자한 거 있죠. 월동상추 씨앗 밑에, 월동상추 밑에 씨앗 뿌리는데 잘 자라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 월동상추 씨앗 밑에 뿌리는데 아주 작은 데도 잘 자랍니다. 요것도 뭐 수확해도 되고요. 그리고 씨앗 뿌리실 때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땅만 굉장히 부드럽게 호미로 많이 매주시고요. 두둑을 30cm 이상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밑거름을 좀 많이 주면 좋은데 밑거름을 많이 주려고 하면 상추 씨앗 뿌리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있잖아요. 어분주박 이런 거 있죠. 어분주박 좋아요.
두 달 전에 해가지고 요건 이제 공간은 이제 너무 빡빡해가지고 요건 이제 잘랐습니다. 근데 요 잘란 상추 맛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엄청나죠? 풍성하게 자랍니다.